마태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풀지 못했고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19장에서부터 펼쳐지게 되죠. 자,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까 큰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18장에 있는 말씀들이죠. 18장에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한 말씀, 어린아이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잘 빼먹을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이 처음이 첫째지만 믿음으로 한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을 가되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때요?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결단코라고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다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건 예수님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어 자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고 또 실족을 당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실족을 당하면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면 실족함을 당할 일이 없어요. 예, 그게 다 맡겨버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좀 서운한 거 섭섭한 소리 들으면 이게 그냥 남아가지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계속 힘들어해. 예, 저도 사람이라 그럴 때가 많아요. 한마디만 들으면 이게 속이 상해. 속에서 이게 자꾸 생각나. 아, 주여, 이거 잊어버리기가 없어서 예? 다 이거 제약이 어린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지워지질 않아. 이게 부글부글 끓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미련한 아직도 주여,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못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다 어린아이. 자, 이런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이렇게 요단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게 됐다 그랬어요. 예, 거기에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때마다 그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찾아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늘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바라보면서 흠잡을 게 없는가? 예, 이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자기들이 권세,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그 배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꺾어버릴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놀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르겠다고 하는 말은 생각은 전혀 안 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좋은 것을 보고 그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해야지. 왜 자꾸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나쁜 것을 자꾸 찾아내서 넘어뜨리려고 하냐고. 넘어뜨리려고. 예.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들 자신도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그들 자신도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잡혀서 그들 스스로도 크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는 사람을 자꾸 격려하고 같이 하면서 힘을 합쳐서 같이 올라가면 자신들도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거예요. 예, 이런 일이 우리 비일비재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주요. 내 눈을 예, 좀 열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의 좋은 것만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야 돼. 이 여성들이요, 사람들이 한번 딱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외모를 쫙 깨요. 그렇게 아주 이게 발달됐어요. 예, 보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이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옷은 어떻고 행동하는 뭐 걸음은 어떻고 발에 신은 뭐를 신었고 손에는 뭐를 들고 있고 이걸 쫙 이게 여성들에게 특이한 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다볼줄 아는 것처럼 우리 영안도 착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점만 착 보여줘서 그 사람이 정말 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서든지 우리는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봤다면 그냥 그 사람 문제점만 골라내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이렇게 남이 못 보는 것을 많이 봐가지고 흠을 잡는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그런 것에는 다 감춰주고 그 좋은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계속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이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 같은 분은 받고 축복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그 복이 나한테 올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뭐만 해야 이게 딱 축복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때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막 그냥 계속 와서 이제 물어봐요. 여기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예수께 나와서 시험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거 이혼시키는 이혼하는 거 괜찮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때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자, 이것은 지금까지 오늘 세상에 남성 유일, 남성 위주의 세계 속에서 남성이 권위가 있고 여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 편협한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 그렇지 않잖아요. 응? 남성과 여성이 같은, 똑같은 자리에 있다고 서로 보완하며 같이 살아가라고 그랬지, 예? 내가 높고 너는 낮다. 이런 관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관념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관념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본래와 남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 그러니까 남자만 뭐 우월하고 여자는 우월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우월한 건 여자가 우월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언제 거예요? 늦게 만들수록 걸작품이에요. 늦게 만들수록.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만든 게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게 여자가 제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고 갈비뼈 하나 빼버렸으니까 빠진 사람이 하나가 모자라요. 여자는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자가 더 우세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있어 똑같이 굶기 시작하면요 남자는 먼저 죽어 여자는 살아 있어요. 똑같은 추위 속에서 남자는 먼저 얼어 죽어.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도 끄떡없이 살아. 이게 여자가 이렇게 강하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봐요. 남자가 먼저 죽지 여자가 먼저 죽는 일이 많나요?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연세가 많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지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많냐고요. 예, 그런 별로 그렇지 못해. 이게 여성은 더 완전하고 더 든든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 위주로 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내가 버린다고 생각, 버린다. 예,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 같이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서 둘이 합쳐서 한 몸이더라. 하나지.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게 하나의 뜻과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가 됐다. 이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 잘해요, 정형.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혼 여행 갔다 와서 헤어져. 예. 살다가 조금만 마음이 틀리면 헤어져. 예. 하여튼 뭐 그냥 지금은 한 몸이 아니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조금만 틀렸다면 갈라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냐 그거예요. 자,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물어보냐.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네가 악해서 그래. 인간 자신 네가 악하니까 버리는 거잖아. 버리는 거잖아.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과 너희들의 뜻은 달라. 인간이 악하니까 내버려두면 여성은 약해서 밤낮 으도 터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허락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성들이 살아남겠어요? 네? 자기 수틀리면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뭐든지는 다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완악함 때 네가 악해서 그런 거야 하고 얘기.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데 다른 데로 장가드는 것은 곧 간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여자를 버리는 것은 그건 악이야. 그건 간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직 그런 생각이 잡혔거든요. 제자들이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네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네요. 이 제자들의 생각도 뭐 수틀리면 아내 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꽉 잡혀 있는 이 잘못된 습관이 그냥 전부 다 편협되게 있어요. 제가 우리 가야사 뭐 한글 강의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잘못된 역사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뭐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뭐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옛날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탁 잡혀가지고 그냥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 예. 그래서 다른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런 관념 꽉 잡혀가지고 아 차라리 그러면 뭐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하고 딱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마 웃으셨겠죠.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에 받는 거야. 예,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예, 남자가 장가 들고 자? 살아? 못 살아.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너무 남자가 뭐큰 소리 꽝 쳤지만 장가 들어봐라. 제가 살수 있나? 그죠?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대. 오직 타고난 자라야 그렇다. 타고난 자야. 이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가 있고 또 스스로 만든 고자도 있고 또 천국을 위해 자기 스스로 장가 안 가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장가 안 들고 감당한다 이건 아니다 이게. 오늘날도 뭐 젊은이들 혼자 사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 살겠다. 혼자 살면 뭐 하겠어요? 정말 그들이 혼자 살면서 천국을 위해서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살려고 혼자 산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 바치고 정결하게 홀로 살겠다?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못된 짓은 다 뒤에서 골라서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거다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혼자 못 산다는 거야. 혼자 못 사는 거야. 같이 살 수. 이거는 타고난 자에게만 할 것이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시므로 어린아이를 드릴 거예요. 아까 18장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예. 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했어요. 18장에서 또 결단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말씀하셨고 또 여기 천국은 이런 사람의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왔어요? 무슨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도 바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한테 왜 선한 것을 묻냐? 분명히 계명이 있잖아.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도적질 하지, 거짓증 가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다 지켰어. 바리새인들은요, 이 자기 속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들을 바라보며, 청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따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고서 근심하고 갔다 그래서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아니 그러면 이게 걱정이 지금 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을 갖다 한편으로 보면 그럼 다 가난한 사람만 들어가요.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부자들은 다 그러면 지옥 간단 말이냐? 이렇게 단편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럼 세상에 부자들 다 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근데 있는 자는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나다 버리고 이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되니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랬고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딱한 말씀 하십시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 하십시오. 부자가 잘 가진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 쓰는 게 문제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팔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할 거냐? 호의호식하고 먹고 마시고 놀겠다.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할 때 부자도 하늘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선하게 그 물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진 재산, 재물, 이 모든 게다 누구 겁니까?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내 생명까지도 내 거는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나 부르면 난 가는 것뿐이에요. 일생에 가졌던 모든 거다 이제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놓고 와. 그러면 가야지. 내가 못 가요. 안 돼. 이럴 사람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돼. 근데 난 믿고 따라와서 다 버리고 왜 영적으로는 버렸어? 가난한 자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와. 그런데 마음속에는 버리지 못하고. 예.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그런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됐다. 자기가 따로한테 제자들이 다 버리고 왔으니까 먼저 됐어요. 먼저 됐지만 그러나 마음 자체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없다면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럼 그는 먼저 돼요.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데 나의 욕심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속에 있는 어린아이 같지 못한 그런 생각과 그런 주장이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있는 끈을 내도 끊어지지 않아요. 속상한 마음 끈을 내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이 상하고 그런 거 내가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돼. 예, 오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는 걸 깨닫고 성령이여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 그때 내가 순종하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내 안에 그 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 네가 완악해서 그렇잖아. 내 속에 악이 있어서 그렇잖아. 너 완악해서 아내도 버리고 그 자식 재물도 못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전체적으로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남아 있는 이 찌꺼기들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주의 성령이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마음의 분노를 품는 거, 내게 속상한 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씻어지지 못한 것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래서 내 마음에 주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